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아유, 장갑을 안 꼈네요. 큰일 날 뻔했네. 장갑 껴야지. 자,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척척이 로보트, 워크메이트라고 되어 있죠. 척척이 로보트, 워크맨입니다. 워크맨. 소니라고 되어 있네요. 자세히 보시면, 소니가 아니라, 쏘미입니다. 쏘미. 쏘미라고 되어 있는 워크맨. 제가 이번 영상부터는, 카메라를 휴대폰이 아닌 정말 카메라로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도움이 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네, 찍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영상을 올려볼까 하는데, 사실 더잘 나오는 건 휴대폰이더라고요. 네, 여튼 보겠습니다. 자, 워크메이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태엽만 가보면 혼자 걸어가는 척척이 로봇. 당시 가격은 1,000원이었습니다. 네, 사발면, 컵라면, 담배, 변기. 컵라면은 구했고요. 사발면, 담배, 변기 아직 못 구했고요. 에프킬라 구했고요. 포장마차, 생맥주도 구했습니다. 포장마차 이렇게 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찾아서 리뷰해 보도록 하고요. 설명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설명서가 되어 있고, 앞판, 뒤판, 헤드폰 꼽으면 굉장히 귀여운 워크맨입니다. 소니 아니에요. 소미 워크맨. 신기하게도 이 로보트 시리즈의 이뒷 배경은 다 똑같습니다. 뒷 배경은 다 똑같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옆이 터졌네요. 터져서 스티커가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아. 이게 뭐 버튼 있죠? 플레이 버튼이나 정지 버튼이나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쏘미라고 쏘미 뭐 이렇게 써있는 건 아니네요. 꺼내볼까요? 지금 발이 한짝이 안 보여서. 엄마? 진짜네? 아, 여기 있다. 아, 깜짝이야. 발이 두짝다 있습니다. 발이 두짝다 있고. 요 버튼은 여기다 붙이는 것 같아요. 버튼. 스티커는 여기 앞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커, 이게 이제 헤드셋. 많이 허접하지만 그래도 헤드셋 태엽. 네, 이렇게 이제 걷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 태엽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네, 로보트 시리즈 워크맨. 빨리 다른 시리즈도 구해가지고 이제 조립해서 다 한번 놔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핀 잡아주세요. 네, 핀이 굉장히 중요한데 못 잡아주시네요. 자, 잡아주세요. 네. 이 핀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뭐, 앞쪽, 아니, 이거 뭐야. 없어지면 저런 거 쓰면 되죠. 뭐지? 클립이나 이런 거 잘라서 쓰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원래 게 있는 것이 제일 좋죠. 들어가 계세요. 나중에 꺼내드릴게요. 답답하지만. 90년대에 나왔던 제품이에요. 90년대에 나왔던 제품인데, 네, 아직 보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짜잔. 로보트 시리즈, 척척이 로보트 시리즈, 워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게 좀잘 안 닫혀지더라고요. 네, 박스 상태 매우 괜찮고, 터진 게좀 아깝긴 한데, 뭐, 그거야. 전혀 문제 없으니까. 네.
척척이 로버트 워크맨이었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장난감, 옛날 장난감, 생각나는 장난감 뭐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